이 타틀 체리를 섭취하게 되면 좋은 점이 바로 이 불면증을 개선하고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. 그 이유가 바로 타틀 체리 속의 호르몬계의 방탄소년단이 들어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방탄소년단 잘못 언급하시면 안 돼요. 아미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. 이 호르몬계의 방탄소년단은 바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인데요. 멜라토닌은 뇌에서 만들어지는 수면 유도 호르몬입니다. 세계적인 K-POP 가수 방탄소년단의 이름까지 따온 이유가 있는 거죠. 바로 멜라토닌의 뛰어난 능력 때문인데요. 이 멜라토닌은 꿀잠 호르몬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이 생체 리듬을 잘 조절해서 숙면을 유도하고 불면증을 완화시켜주고요. 대표적인 3대 혈관 질환, 또 고혈당, 고콜레스테롤, 고혈압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호르몬계의 방탄소년단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. 진짜 뭐 못하는 게 없네. 맞네요. 타트체리는요, 이 멜라토닌 함량이 브로콜리의 30배, 마늘의 50배, 스위트체리의 100배가 되는 함량이 들어있습니다. 타트체리 주스를 섭취한 사람이 수면 시간이 84분 연장되는 결과를 얻었고요. 수면 효율 역시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이 타트체리의 건강효과 끝이 없을 것 같아요. 또 있습니까? 또 있습니까? 목모랑시 타트체리 속의 항산화 성분들은 비만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. 한 연구팀에서 동일하게 그 고지방이 들어있는 식단을 먹인 쥐를 두 그룹으로 일단 나눴습니다. 그래서 한쪽에는 타트체리를 준 거죠. 그 결과 타트체리를 섭취한 쥐들은 체지방이 18%, 복부지방이 17% 감소하고 중성지방 수치도 떨어진 것이 확인이 됐어요. 뿐만 아니라 한 연구, 수면 시간이 1시간가량 감소할수록 비만율이 4.1% 증가하고 복부 비만율은 3.6% 높아진다고 확인이 돼 있거든요. 그 멜라토닌을 통해서 수면이 잘 조절되면 비만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.